네, 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. 저는 샤이니의 키. 저는 태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샤이니의 추측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키 형 같은 경우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단체 활동 안에서도 개인이 했던 걸 찾아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뭔데? 그 도쿄돔 때 본인 솔로 무대. 최근 걸로 할게요. 그냥 동크라미 무대로 하겠습니다. 태민이는 아마 아미고를 즐겨볼 것 같습니다. 와, 아들? 형, 태민! 내 아들이 제일 나을걸? 키! 맞아. 키. 일단 저는 키형 아들로 태어난 맞아요. 왜냐면 아주 비싼 거에와 네, 존중해줄 것 같아. 저의 의견을 되게 아들한테 굉장히 관대할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. 태민 씨가 오케이. 네. 기범이 형 나 확실해 이거. 뭐? 안녕이란 노래가 있어요. 거기에서 그 후렴 뭐더라? 멜로디가? 아프지 않은 건 너야. 내 마음은 장식이 아니야 라는 노래 제일 좋아해요.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뭐지? 아마 태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내게 전화하지 마 일 것 같습니다. 저희 둘 다 콜포비아거든요. 맞아요. 전 태민이는 네비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. 저는 키 형을 럽식 생각. 너무 어떻게 알았어? 선택할 것 같아요. 어떻게 알았어? 나도 좋은 곡은 그건 그렇지. 나도 럽식으로 생각해. 뭐 당연한 걸 물어봐. 아 이거 좀 어렵다. 나 너무 쉬운. 나 당연히 엔딩 요정인데. 형 근데 그거 약간 파업이라고 해서 힘 그거에 대한 맞다.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스포는 안 할 것 같고 전 그래도 어쨌든 엔딩 요정. 네, 둘 다 그럴 것 같아요. 땡, 저는 스포. 저는 스포 해야 돼요. 키 형 여름에 앨범 나옵니다. 솔로 앨범 나와요. 어제요. 어제요. 연습할 때요. 항상 저랑 있으면 제가 재밌게 해주지 않나요?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? 형은 약간 이거 있잖아요. 보통 이제 같이 웃는 게 아니라 형은 툭 던지고 사라져요. 본인은 안 웃고 웃긴 개그를 툭 던지고 가. 맞아. 저희 샤이니의 마리클레르 8월호 화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샤이니 키였고요. 네, 태민이었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